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보고 계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자동차, 그리고 그중에서 타이어 업종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2분기에 현대차와 기아차, 자동차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 기대치에 어닝 서프라이즈하는 부분을 보여주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로 전이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 타이어인 테크놀로지도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이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최근 이제 상반기에 들어서 타이어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환율 같다.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원재료 같은 부분들이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원가 부담 문제가 있었고요. 자동차의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로 인해서 이제 완성차의 출하량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증가들, 물류비 증가로 인한 타이어 전반적인 섹터의 운임비 증가, 물류비 증가, 그로 인한 비용 증가들이 있었지만 해당 부분들이 잘 완화되고 있는 2분기부터는 잘 완화되는 부분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완성용 차량용 업체들의 공급 문제 또한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원재료 가격들 또한 판가 인상을 통해서 상세가 되고 있고 이제 말씀드렸던 환율 부분도 상반기부터 1,300원 이상 돌파하는 모습이 하반기로 꾸준하게 이어질 것을 기대하게 된다면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타이어 전반적인 실적들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전기차용 차량들이 상당히 조금 수주가 많아지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를 포함하여서 금호타이어, 넥슨타이어 등 전기차용 수주들이 이제 내연기관 차용과 거의 비등할 정도로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피해야 되는 업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최근 우리 증시에서 실적을 발표한 타이어 기업들은 꽤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환율의 효과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될까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 타이어인 테크놀로지 종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액 2조 원, 영업이익이 1,735억 원 정도 보여주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하락하였지만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둘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타이어 실적들 안 좋았던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판가 인상으로 잘 해결을 해나가고 있고 환율 상승과 더불어서 매출액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별로 좀 살펴보시면 중국이 매출 비중이 상당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17% 정도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 유럽 매출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9%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사 매출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동계 판매 호조와 함께 서유럽은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6월 들어서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힘들었던 2분기에 중국 매출 비중도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북미와 유럽의 전기차 시장 쪽은 아직까지도 성장성이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점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최근 아이오닉 6, 현대차에서 발표된 전기차용의 타이어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하반기에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가 인상 부분들은 상당히 상반기 대비해서는 좀 저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부분들 원자재 가격 하락과 물류비 인하 등을 통해서 영업이익률 마진 쪽에서는 상당히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42,000원이요. 지금보다 약 한 30% 정도 더 보시는 건가요? 지금보다 한 10% 정도 이상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큰 상승보다는 42,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금부터 보면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